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반 새끼지처럼 하겠습니다. 어반 새끼지라도 별 게 아니고 저는 맨펜으로 새끼지를 합니다. 맨펜으로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어두운 부분은 맹암을 잡아줌으로써 양감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감을 좀 나타냈습니다. 자, 물칠을 했습니다. 물칠을 했는데 이 사진이 하나 내려오지 그 맨드라미가 피어 있는 동네입니다. 어반 새끼지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선의 모양이 나타났잖아요. 맨펜의 선의 모양이 나타났잖아요. 여기는 밝은 부분이니까 여기는 더 어둡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는 어둡게 또 들어가 봅니다. 그래도 이 선이 나타나잖아. 자, 이렇게. 길이 이렇게 꺾어졌으니까 여기도 좀 어두워져야 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팽붓 이거 하나로 다 하겠습니다. 이에 의해서 지금 제품 소개가 하나 되죠. 제가 붓을 선택을 해서 제품 소개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수채화는 물감도 좋지만은 붓이 그림에서 좌우를 하는 게 많습니다. 오늘은 또 그림의 하단 부분부터 먼저 채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집
집을 하실 때는 이 펭붓이 좋습니다. 이렇게 각이 져가 있으니까 끝이 잘라져 이렇게 탁 각이 놓여져 이렇게 각이 져가 있으니까 끝이 이렇게 깨끗하게 납니다. 둥근 붓은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저는 수채화를 입문할 때 펭붓을 쓰는 습관이 돼가지고, 왜 펭붓을 썼냐면, 원래 유화를 하다가 수채화를 하는 바람에 저희 그림은 일반적이질 않습니다. 수채화 정통 방식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유화 방식이죠. 붓 자체도 좀 빳빳한 걸 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의 수채화보다는 제가 조금 탁합니다. 맑게 선명하게 이쁘게 잘 그리면은 좋겠지만은 그다지 그렇게 제가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도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아주 이쁘기도 하고 싶지만은 그것은 젊었을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안 돼요. 단지 붓에 대한 제가 애착심은 강합니다. 붓에 대한 것만. 종이에 대해서는 그다지 애착이 없습니다. 종이면 다 된다 쪽입니다. 자, 펭붓을 하니까 이렇게 선이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자, 보세요. 붓이 갈피리 되죠. 그래서 여행을 갈때이붓한 자루만 있으면 됩니다. 세필 한 자루. 어떻습니까? 하시고 세필 한 자루만 있으면 됩니다. 각이 잘 떨어지죠? 이 붓은 유화도 되고, 아크릴도 되고, 수채화도 되고, 다 되는 붓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붓끝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되죠? 다 됩니다. 어반 스케치는 요거로서 끝을 낼 수가 있지만은 일반 수채화는 여기서 조금 더 색의 양감을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반 스케치를 하시는 분 계시면은 조금 더 양감을 주세요. 질감을 주라 이 말이죠. 펭붓을 할 때는 이런 것도 잘 됩니다. 둥근 붓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자꾸 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종이도 마찬가지지만은 붓에 저는 목숨을 겁니다. 아, 새벗을 즐긴다는 뜻은 아니고 붓이 약간 힘이 있는 붓. 이 펭붓이 약간 힘이 있어요. 이붓 갖고 아크릴, 수채화, 유화 다 됩니다. 그러니 다 되죠. 오늘도 붓한 자루 가지고 다 합니다. 사진상에서는 뚜렷하게 안 보이지만은 맨다람이 꽃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북 갖고 다 됩니다. 이 맨다람이는 담장에 있네요. 꽃을 밝은 채를 먼저 채색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크림슨 메이크를 섞여서 짙은 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잎부터 먼저 하겠죠? 아, 잎은 나중이고 잎은 이제 잎을 합니다. 꽃은 먼저 하고 사크린에서 L로 딥. 그늘이니까 조금 짙게. 이래 놓고 맨드라미 사진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맨드라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이때 세필을 씁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으로 네임펜 가하듯이 힘을 또 줍니다. 맨나랑이 같죠? 비슷하면 됩니다. 또 사진대로 하려고 머리를 막 흔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느낌으로 맨나랑이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명암을 뚜렷하게 다시 잡아줍니다. 이거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가 좀 짙어지야 펭붓이 힘이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팽붓이 편하게 안 보이시나요? 조금 성질만 죽이면 됩니다. 물을 할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종이가 건조하잖아요. 요 물티슈로 한번 또 딱 씁니다.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건 팁인데, 이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티슈를 가지고 물을 칠하면은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물티슈를 갖고 약간 스치듯이 닦듯이 물기를 밀게 놓습니다. 좀 잘 퍼지죠? 그죠? 이렇게 삭거리를 가지고 밝은 데서 2번을 합니다. 자, 금방 절했기 때문에 물기가 있죠.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씩 섭렵을 하시면은 단계적으로 섭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무. 물티슈로 물을 닦듯이 제기 놨으니까 퍼짐이 좋죠. 저번에도 이걸 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할 때마다 저도 잊어버려요. 다음 또 2번. 이 펭붓으로 다 되는 걸 보이시죠? 또 이쪽 편에도 이제 3번. 가지는 새끼질을 해놓고 내가 이 가지를 빼지를 못했습니다. 이때는 화이트를 좀 섞여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방법도 있어요. 그다지 그 힘들게 하시지 말고 이제 다 했습니다.
전기선을 내어주고, 전봇대 조금 진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잡아줌으로써 발색이 좋죠. 다 했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보시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또 마음에 드시면은 댓글 한 개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댓글로 싫어요 해주세요. 싫어요 해도 저는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싫어해야 됩니다. 그 뭐 미국 사람들이 싫어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으로 된 거, 요리된 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점을 받아가지고 포인트를 못 받습니다. 좋아요에 한 번에 포인트가 1점인데, 싫어요 딱 한 번 하면 포인트 10점이 깎여요. 좋아요 10번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싫어야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댓글을 남기시라 그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테프도 떼야 되네. 테프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이 그림도 나중에 이벤트 멤버십 회원들이나 구독자 2만 명 됐을 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 2만 명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좀 많이 해주셔야 2만 명이 됩니다. 네, 말라고 하면 사인을 쓰려고. 사인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깜짝 놀랬겠다.